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다 흔히들 눈에 하트병하고 갑자기 어지럽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다르게 이제 반면에 보면 증상이라는 게 없고 우리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고요. 내가 배우자로 되니까 아까 운명의 짝이라는 게 배우자가 되는 꿈이에요. 내가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 운명의 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 다른 말로. 그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과 운명의 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운명의 짝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스쳐가는 인연이었는데 내가 운명의 짝인 줄 알고 실수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가신 거거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우리 요즘에 재혼도 많이 하시잖아. 이혼율도 높지만 재혼율도 그만큼 높아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쳐가는 인연이었는데 잘못해서 운명의 짝인지 알고 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잖아. 근데 재혼을 하셔갖고 진짜 운명의 짝을 만나신 분들 의외로 재혼하셔갖고 더 잘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게 운명의 짝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트뿅뿅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우리 연애할 때 있잖아. 띠용 이래가지고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연애는 한 남자와 7년, 8년 장기적으로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대체로 보면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한다? 보통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한마디로 정으로 인해서 친구처럼 지냈던 거지. 내랑 스쳐가는 인연이었던 거지. 의리로 만나는 거죠. 그렇지. 의리든 정이든 우리 살면서 이제 정으로 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연애를 장기적으로 하고 결혼에 골인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조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보면 선 봐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운명의 짝인지 알고 탁 해가지고 뭐 3개월 뭐 6개월 돼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운명의 짝이었지. 장기적으로 이제 연애하신 분들은 스쳐가는 인연이었겠죠. 궁합이라는 게 사주 대 사주를 보는 거예요. 궁합은 사주 대 사주라는 거는 사주는 내가 얘기했지만 사주 팔자에서 팔자는 바뀔 수 있는데 사주는 안 바뀐다고 얘기했죠. 사주 대 사주를 보는 거. 그러니까 4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보는데 4살 차이로 헤어지는 분들 되게 많아. 선생님요 내 4살 차이인데 궁합도 안 본다 하더만은 네 결국 그래 되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 신도들 중에도 있어. 근데 있는데 사주 대 사주로 보는 건 말 그대로 나는 우리 왜 결혼 앞두신 분들 궁합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담이 많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저는 사주 대 사주로 봐주는 건 5대 5라고 얘기를 하셔.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저는 사주로 보는 제자가 아니고 말대로 영으로 보는 제자고 신점 보고 영점 보는 제자잖아. 궁합이라는 거는 사주는 안 바뀐다 했잖아. 이 사주는 좋은데 못 사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 왜냐면 뭐냐면 사주에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 사주에. 근데 이 배우자는 돈이 많아. 그러면 이게 좋은 사주라 하거든. 사주에 돈 많고 돈 많으면 더 좋은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궁합은 5대 5라고 봅니다. 사주대로 살 수 없는 게 팔자듯이 궁합대로 살 수 없는 게 저는 궁합이라고 봅니다.